1번 CRC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자 단위 전송에 응용하기 적합하다. 아니지. CRC는 어디 있었어요? HDLC에 썼었죠. HDLC는 뭐라 그랬어?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가 CRC, 그 다음에 플래그. 그러니까 요 HDLC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비트 단위 전송 프로토콜이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번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축에서 제일 나중에 수행되는 것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기초조사, 응? 기초조사,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보더라도요, 거기 뭐 이거는 언제 뭐 그 준공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야, 기본 설계야. 세부 설계는 이제 실시 설계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아주 디테일한 실시 설계. 자, 실시 설계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 테스트, 운영 시험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다. 3번에 IoT에서 공구하는 공중 데이터망에서 비동기식 전송을 위한 DT, DC 사이 접속 규격은, 자, DT라는 거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DC라는 거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해선 종단 장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뭐 하나 이렇게 쓰면은 DCE.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쓰면 여기 호스트가 있다면은 CCU, 응? 통신 제어 장치. 그지? 여기에는 통신 제어 장치하고 상대하는 TCU가 있나? 전송 제어 장치가 있지. 전송 제어 장치. 그래서 여기서 얘들이 에러 제어 같은 거를 수행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모뎀이다. 그러면은 얘는 PSTN망이다. 그럼 여기가 모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뭐 알겠지? 그러면 이제 PSTN은 뭐야? 이게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야.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이거는 이제 텔레폰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건 X 시리즈라 그러나? 아, V 시리즈라 그러지. 이거 무슨 시리즈라 그래? X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X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X.25지. X.25. X.25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X.25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뭐야? X.28이지. 그러니까 패킷 단말. X.25. 비패켓 단말 X.28,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면 되겠어. 그래서 4번에 X.28은 비패켓 단말이야. X.25는 패켓 단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됐네요. 비동기식 전송은 X.20이야. 20. 비동기식 전송은 뭐라고요? X.20. 그러면은 동기식 전송은 X.21. 비패켓 얼마? X.28. 패켓 얼마? X.25.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패드가 뭐야? 패드가 패켓 어셈블리 앤드 디어셈블리 해주는 거지. 이게 뭐야? X.3. 응? 그 다음에 패켓망끼리 해주는 거는 뭐야? 패켓망끼리 연결해주는 건 뭐야? X.75. 그래서 X시리즈는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응? 답은 2번, 1번, 4번에 모뎀의 수신 입력단에서 최저 SMB가 25dB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전속로 수신 레벨이 마이너스 10dB라면은 이 전속로의 허용 레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자, SNDB는 SDB에서요. NDB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25dB인데요. 지금 수신 레벨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0dB 허용음 레벨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가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얼마가 돼야 되겠어? 바로 얼마? 얼마야? 마이너스 35가 돼야지 되겠지? 정답 2번. 5번에 10개국이 서로 망형 통신망으로 구성 시 요구되는 최소의 통신에서는 자, 망형이 뭐야? 응? 망형. 네트워크이지,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토플리지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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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 링형이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망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링크 수는 요 노드. 노드 마이너스 1에 2. 자, 이런 식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노드가 10개니까 10에 10 마이너스 1에 2. 계산하니까 45. 6번에 개방형 시스템의 7계층에서 인접 장치 간의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프레임워크 에러 검출 제어를 주로 하는 계층은 자, 인접이니까 뭐야? 노드 토 노드가 노드 투 노드가 2계층이지. 여기 엔드 투 엔드는 몇 계층이라고요? 4계층이야. 여기서 인접된 그거니까 2계층이다. 정답은 2번 데이터 링크 층. 7번에 회선 교환 방식과 비교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선 교환 방식은 물리적인 접속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뭐야? 논리적인 접속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패킷 단위로 통신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회 전송이 가능하며 회선 효율이 높다. 누가? 패킷 교환 방식이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2번에 전송 제어 절차, 정보 형식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비교적 길이가 길고 통신 밀도가 높은 경우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설정해버리는 방식이 설명이 2번이지. 그러니까 2번은 회선 교환 방식의 설명이 되는 거다. 정답은 2번이 되겠지. 3번은 전송 속도가 다른 2종 단말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논리적 연결이니까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이고 전송 에러가 있을 경우 재전송 역시 패킷 교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회선 교환하고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얘가 바로 저장 후 앤 포워드 방식이야. 그래서 얘가 아까 버추얼 서킷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 그런 거지. 자, 8번에 랜의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 가운데 패킷 충돌 발생하지 않는 것은 패킷 충돌이 생기지 않는 거 바로 예약 방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링형 토플리지에서 토큰이라는 거 있었지. 여기 토큰이 이제 이렇게 토큰이 있어. 이 토큰이 뭐야? 프리 토큰이야. 프리 토큰인데 내가 만약에 보낼 정보가 있다면은 프리 토큰에다가 정보를 붙여서 비지 토큰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응? 그러면 얘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면 재생 중계. 나한테 오는 게 아니면 재생 중계. 얘한테 가는 거면 얘가 복사하고 잘 받았다 하는 걸 붙여주면은
얘한테 가고, 어, 내 거 아니니까 준 게. 얘가 다시, 어, 제가 잘 받았다는구나. 다시 뭐로 만들어줘? 프리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 충돌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충돌이 될 일이 없잖아. 토큰, 프리로 돌아다니는 토큰 잡아다가 정보 붙여서 보내주는 거니까. 답은 토큰링. 4번이 답이다. CSM의 시드 방식은 뭐라 그랬어? CSM의 시드 방식은 충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가 동시에, 정보를 때리면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응?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로아는 이제 무선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지. 충돌이 있을 수 있어. 9번에 다음 중 D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를 뜻한다. 아, 맞아. 2번, 디지털 전송 장비가 사용될 때 DSU가 적합하다. 여기가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되면은요, 여기는 ISDN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ISDN이다. 3번에 공중전화망에 접속할 때는 모뎀이다. 맞고, 4번에 전송 데이터의 오류 제어 변복조 기능을 갖는다. 변복조는 갖는데 오류는 여기서 하는 거야, 오류는. TCU하고 CCU가 오류 제어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 10번에 IP 버전 4와 버전 6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표현형 방식이다. 맞아. IP 버전 6의 주소 보조구로 버전 4가 개발된 게 아니라 버전 4의 주소 보조구로 버전 6가 나온 거다. 정답은 2번이 답이다. 11번 강송신기의 출력이 마이너스 3dBm, 강수신기의 감도가 마이너스 36dBm, 강섬유 손실이 킬로미터당 1dB. 만약 접속 손실과 강 커넥터 손실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강전송 시스템이 무중계로 전송 가능한 최대 거리는, 자,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라고요? PTH가 마이너스 36.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거리. 근데 이 기울기가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거니까 얼마니 이게, 기울기를 잘 따지면은 답이 나오겠나? 나오겠다. 그지? 여기가 이제 33이니까, 여기도 33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답은 1번. 12번. 다음 중 BCN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이다. 정답은 3번. 13번. TCP IP 상에서 운영되는 응용 서비스가 아닌 것은 이메일, 텔넷, FTP, SNA는 IBM의 네트워크를 SNA라 그러죠. 정답은 1번. 14번. 공중 데이터망에서 패드를 액세스하는 비동기식 단말장치를 위한 DTE, DC 간의 접속 규격은, 자, 패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야? 비패켓단 말이니까 패드가 필요했던 거죠? 비패켓단 말은 X.28이라 그랬죠? 패켓단 말은 X.25. 비켓단 말은 X.28. 정답, X.28. 15번. 이동통신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기지국의 안테나를 높게 한다. 안테나 높이를 크게 한다. 높이 다르면 멀리 가. 2번. 무지향성 안테나 써야 돼? 지향성 안테나 써야 돼? 멀리 가려면은. 지향성 안테나 써야 되겠지? 정답 2번. 16번. IEEE 802.11의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직접 순서 확산 스펙트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게 뭐야? 다이렉트, DS, 시퀀스,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야? 802.11에 무선 랜 방식에 802.11B가 요 방식을 쓰는 거지. 몇 메가 나왔어? 11Mbps 나오는 놈이 있었죠? 정답은 2번. 17번. ATM 프로토콜은 물리계층, ATM 계층, AAL 계층, 3계층으로 돼 있다. 그래서 ATM, AAL 이제 물리계층 이렇게 돼 있다. 자, 물리계층의 기능 옳은 것은 1번. 셀 헤더 분석 처리는 ATM 계층에서 해주는 거죠. ATM이 여러분들 몇 바이트 만들어 주는 거니? 이게 5바이트, 48바이트, 총 몇 바이트? 53바이트짜리 셀 만드는 게 ATM이 해주는 거야. 1번은 ATM 계층이다. 2번 셀 단위 분해 조립도 ATM일 거고, 3번 서비스별 수렴 기능은 바로 AAL이 여기가 서비스가 있을 거니까 맞아. 답은 셀 연계 식별이 물리계층에서 하는 거다. 정답 4번. 18번 다음 중 다주파 보호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어로 MFC라고 그러지. 멀티 프리퀀시 할 때 하는 MFC. 자, 여기 누르면은 뭐 1 눌렀을 때 B, 2 눌렀을 때 또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음성 신호가 나오는 거야. 4번이 틀렸어. 사용 주파수는 음성 대역 외가 아니라 음성 대역 내에 주파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띠띠또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게 음성이잖아. 정답은 4번. 19번 IT/OT에서 권고한 TMM 텔레커뮤니케이션 뭘까? M은 뭐야?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망관리 하는 거란 얘기지. 뭐 한마디로 망관리 하는 거야. 그래서 성능 관리, 구성 관리, 가금 관리, 안전 관리, 이거는 망관리 하는 거다. 정답은 3번. 20번 광전송 시스템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광은 여러분들이 전기적으로 비무 유도성이죠. 전기적으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광은 또 뭐 있었어? 손실이 많어 적어? 저손실성. 그 다음에 현존하는 전송 매체 중에서 가장 대역이 넓어. 줘봐. 넓어. 가장 현존하는 전송 매체 중에서 가장 대역이 넓다 그랬지. 맞아요. 그리고 광은 또 뭐야? 굉장히 가늘고 가볍지. 세경 경량이다. 광은 또 뭡니까? 굉장히 수명도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응? 길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데 뭐 자원도 풍부하고 단점이 있었어. 분산. 그 다음에 접속이 곤란하다. 이 두 가지가 단점이었나? 분산은 이제 무드 내 분산하고 무드 간 분산이 있었지. 맞아. 여기 무드 내 분산은요, 이걸 다른 말로 색 분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재료 분산, 그 다음에 구조 분산이 있었고, 이거는 그냥 무드 분산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가장 문제였었잖아. 자, 그러면은 답은 전자파 간섭이 정답이 돼야지 되겠지?